아니 장난 좀 쳤다고 또 우나. 이 울보야. 가! 가란 말이야! 야 박영민 그만 좀 해라. 걔 가지 말라잖아. 네가 왜 참견인데? 네 애 좋아하나? 야 박영민 네 진짜 까불래? 얘들이 사귄대요! 사귄대요! 야! 야! 그렇게 자꾸 우니까 애들이 두말이지. 다 갔으니까 그만하고 일어나라. 야, 그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겠나? 원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와보세요. 밖에 난리 났어요. 방금 당신이 내 엉덩이 만졌잖아! 참, 웃기시네. 야, 증거 있나? 증거? 저기 있네. CCTV. 야, 각도가 좋아서 완전 잘 찍혔겠는데? 와, 저 언니 성격 장난 아니네. 맞으면 어쩌려고? 당신 사람 잘못 골랐디. 네, 이런 거 절대 못 참거든. 가자. 아, 경찰서 가자고! 이게 죽으려고 확! 응? 뭘 잘했다고 길거리에서 행패입니까? 성추행에 폭행죄까지 추가되고 싶어요? 에이씨. 와, 저 오빠 진짜 대박. 완전 감동이다. 그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두고 갔나? 예, 저 연동초등학교 왔는데.
진짜요? 이거 완전 드라마네요, 드라마. 그 멋진 오빠가 원장님의 동창생이다 첫사랑이었다니. 20년 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야심한 밤에 아무도 없는 샵에서 첫사랑이라 딱 두 분이었으면 이 뭔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오버하지 마라. 역사는 무슨 역사? 아니, 그러면 당신이 내 첫사랑이었다 이런 말은 했어요? 그렇게 운명적으로 재회를 했으면 말이라도 한 번에... 그만. 내가 니한테 괜한 얘기를 했는갑다. 에휴. 자, 일이나 합시다, 장선생. 아, 원장님 첫사랑 오빠다.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러고 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 좀 멋지긴 멋있었지. 그죠? 에이, 어디 가요? 20년 만에 첫사랑이 찾아왔는데. 있잖아. 내 아무래도 병에 걸린 것 같다. 어? 무슨? 네 어디 아프나? 응. 자기랑 밥 먹고 영화 보고 키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이게 현실이 맞나 의심이 들거든. 이거 병 맞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병. 그래, 병 맞네. 그 병은 약도 못 따던데 니지 어떡할래? 약도 없으니까 낫기는 글렀고 이왕 걸린 거 그냥 평생 아파라, 알았지? 잠깐만. 이 시간에 무슨 일이고? 뭐? 야, 니는 그 별 문제 없을 거라며. 아이씨. 걔 일단 알았다. 지금 나갈게. 가서 얘기하자. 왜? 아, 형규인데 그 사무실에 무슨 문제가 좀 생긴 모양이네. 아, 니는 걱정하지 말고 자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원장님, 왜 이제 오세요? 간천동 사모님 한참 기다리다 가셨어요. 미나야, 내 물 좀 줘. 여보세요? 어, 아는 언니한테 빌렸다. 3시까지 입금해 준다고 했으니까 곧 들어올 건데 자기는 괜찮나? 어, 알겠다. 형부한테 또 무슨 일 터졌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원장님 보니까 저는 사업하는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요. 걸핏하면 돈 문제 터져서 돈 구하러 다녀야 되니. 뭐? 참 기가 막혀서.
자기 지금 자전거 타고 옆 동네 산책하러 가나. 어쩌면 미국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데? 나도 답답해서 그런다. 그래도 미국 가서 학이라도 따고 나면 남보기도 그럴싸해 보이고 기회가 좋잖아. 그래서 그 학이 따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나도 모르지. 가서 상황 보고 뭐 공부를 좀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걸리냐고. 한 달? 6개월? 아니면 1년? 아이씨 진짜. 이씨. 야 마연이, 너는 내가 평생 병신처럼 살았으면 좋겠나? 네가 주는 용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약이 없잖아. 기약이 결혼도 자꾸 미뤄지고 나는 그게 불안하고 싫단 말이다. 자기야, 우리 그냥 결혼하고 장사라도 하자. 어? 장사? 사업하던 내보고 장사하라고? 나는 죽으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 11시 비행기로 간다. 자주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으라. 사랑한다 연희야.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빨리 돌아와야 한다. 빨리. 신부화장을 예식장에서 하기 또 처음이네요. 그러게. 배고프다. 빨리 가서 밥이나 먹자. 아, 원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기 연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리고 결혼하자며. 그래놓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나쁜 새끼야. 아 연희야 미안. 진짜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뭐? 임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만나면서도 그 여자도 쭉 만나왔던 거네. 그죠? 아, 아니다. 맹세코 그런 거 아니다. 그때 불량배랑 그 일 있고 나서 고맙다고 밥 사준다길래 밥 몇 번 같이 먹은 게 딴데, 두 달 전에 손님 접대 자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날 그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그날 밤 그 딱 하루 실수였다. 미친놈. 아, 근데 연희야, 내 곧 이혼 할 거다. 그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난리치면서 혼인 빈자 가늠죄가 뭐 그걸로 신고한다길래 마지못해 결혼했는데, 1년 안에 지 스스로 보따리 싸서 도망가게 만들 테니까, 근데 그렇게 떼내려고 결혼한 거니까 딱 1년만 기다려주라. 그리고 나서 너한테 돌아갈게. 어? 누가 돌아오라던데, 누가 기다린다던데, 나도 이제 네 같은 인간 필요 없다. 다 끝났다고! 연희야, 이러지 마라. 내한테 네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네가 안 헤어지려고 거짓말한 거다. 어차피 난 네한테 돌아갈 건데 괜히 네가 알면 상처만 될까 봐 그래서 숨긴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지 마라. 어? 연희야.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잖아. 초등학생 때부터 운명의 끈으로 묶인 그런 인연이잖아. 그래, 우리가 어떤 인연인데 딱 1년만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 나도 동화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거 먹고 노래방 갈래?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니가? 아무리 이혼할 와이프라도 임신 중인데 신경 좀 써줘야지. 에이, 그럼 뭐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갈까? 어허, 어딜?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 남자를 다른 년한테 보내는 그런 얼빠진 여자가 세상에 어딨노? 에이, 그럴 거면 무슨 착한 척을.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한데? 그... 한... 5천? 그 정도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아기만 낳고 나면 이혼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번엔 또 위자료가 문제네. 뭐가 이래 산 넘어 산이고. 미안,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위자료만 주고 나면 진짜 끝이다. 이번엔 완전히 그 끝낼 수 있는. 어디 돈 좀 구할 데 있겠나? 알아봐야지. 진짜 니한테 면목이 없다, 연희야. 뭘? 자기 이혼하고 우리 새 인생 시작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하나 다 갚아 나가면 되지 뭐. 연희야. 전화를 안 받냐고.
저기요. 어제도 우리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갔잖아요. 맞죠? 얼마나 빌려줬어요? 내가 궁금한 건 그건데. 예? 돈 빌려달래서 주고 나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몇 번 집 앞으로 찾아왔었어요. 그쪽도 그런 것 같은데. 네?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건데요 지금? 누구긴 누구예요? 김한구 씨랄맞은 새끼지. 우리 자기는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 딱 보니까 몸 주고 마음 주고 돈까지 주고 나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진 케이스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요. 그 인간 여기저기 사기쳐서 돈 챙긴 다음에 훅 날랐다고요. 그것도 4일 전에. 임신해서 결혼을 해요? 내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남자가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면서 빌고 또 빌어서 내가 결혼해준 거예요. 내가. 뭐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런 거였지만. 그 인간 사기의 특수관광까지 정가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상황 다 이해한다, 용서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놓은 미끼를 덥석 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래오래 오래.